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파란색 프로토스 진영 무비 진영화 선수입니다. 현재 1패를 안고 있는 진영화 선수고요. 자, 그리고 위쪽 세로 라인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1승입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은 변현재 선수. 네. 참고로 두 선수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변현재 선수는 정말 그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불리한 분위기 속에서 진영화 선수에게 긍정적인 면은 3종 접전 상대로 토스전이 가장 좋다라는 그러네요. 거. 그러네요. 성적이 83.3%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토스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변현재 선수와의 상대 전적도 3대0으로 압도적입니다. 네. 이 그림을 가지고 진영화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채팅 중에 굉장히 업살이 좀 심했었는데요. 네, 진영화 선수 왜 한두 달 동안 이긴 적이 없다. 네. 왜 졌었냐. 연습량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도 뭐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연습량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최근에 만약에 진짜 막 죽자고 연습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경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변현재 선수가 요즘 많이 물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뭐 연습 때 계속 이기니까 그게 실전에서도 승리를 바로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에서 올라왔을 텐데 확실히 변현재 선수의 얼굴 표정을 보면 오히려 예전에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생기가 돌면서 네. 승부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그래요. 분명히 어쨌든 먼 데서 왔잖아요. 당일날 이렇게 와서 연습을 하고 이게 컨디션이 분명히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옆에서 진영화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현재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나이다. 아, 그렇죠. 지금 21살인데 그러니까요. 따라갈 수가 없다. 네네. 진영화 선수가. 네,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21살까지는 또 피지컬이 엄청날 때라서 네. 물어봐요. 2인분. 네, 연기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태영 형처럼 언젠가 멋있게 좋은 자리. 그럼요, 그럼요. 네, 은퇴하기 전에 한번. 세 개나. 네. 스타크래프트에서 세 개. 3이라는 숫자는 상징하는 바가 크거든요. 3연파. 네, 3연파. 네. 이거는 3연파일럿.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봤어요. 네. 완전히 와! 아, 이거 변현재 선수가 형한테 지금 제가 어립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을 파일런으로 마치 얘기하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질러지르기 동시에 이 얘기는 뭐냐면 변현재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색깔 플레이가 이런 거죠. 뭔가 건설하고 찌르고. 예, 네, 지금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한 번 더! 예, 이거는 미네랄 차이를 네. 확실하게 벌리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지금 진영화 선수 얼굴 표정이 지금 약간 들썩들썩 했거든요. 예, 왜냐면 변현재와 게임할 때는요. 무작정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괴롭히는 걸 신경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진영화 선수가 어쭈! 예, 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상황만 놓고 보면 분명히 좀 견제를 받고 있고 휘둘리고 있긴 하지만, 예. 자, 여기에서만 추스리게 된다면 가스를 먼저 들어가기도 했고. 아, 근데 질러시 역할을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요. 네. 자, 3킬. 네, 3킬. 심한 거죠. 아무래도 파일런을 정리하다 보니까 신경이 거의 그쪽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진영화 선수가. 네, 가스를 좀 먼저 진영화 선수가 찍긴 했는데 미네랄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가스 수급량이 또 많지가 않아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진영화 선수. 진영화 선수도 메로파일러는 하나 정도 찍긴 했는데 거의 다른 영향을 못 줬고 자 프로브 네 개째입니다. 파일런을 뭐 짓고 깨지긴 했지만 가스를 좀 늦게 지으면서 변현재 선수가 풀업으로 쉬지 않고 찍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원 차이로 그렇죠. 벌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초반인데 말이에요. 이게 그 차이는 정말 심각합니다. 자, 진영화 선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좀 그러네요. 네. 문제는 자신의 질럿이 훨씬 많음에도 다행이죠. 네네. 그렇죠. 어쨌든 풀업을 네 개까지 잃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진영화 선수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약간 불리하게 느끼겠지만 이쯤에서 멈추고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상황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변현재 선수도 돈을 썼다. 네. 이런 위안을 좀 가지면서 경기를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럼요. 야, 그래도 여기서 3연 파일럿이 당하고도 멘탈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예, 예. 그게 중요하죠. 네. 언제나 멘탈이 가장 중요해요. 세 개 파일럿을 그렇게 연달아서 짓는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선물로 더 주고요. 네 개째까지. 자 입구는 네. 질럿에게 드래곤 나왔습니다. 완벽하죠, 타이밍. 네. 이러면 질럿 하나 더 많더라도 못 올라가죠. 네.
자, 원거리 공격이 되는 변현재 선수이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 네. 뭐 상황 자체는 무난하게 양 선수 모두 로보틱스 태클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어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변현재 선수가 아무래도 오늘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이번 스베노스타 리그에는 김정민 해설이 우승하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매 경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초반에 뭘 할지 몰라서 재밌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후반 제왕적이지 않고요. 초중반에 뭔가를 할 것 같아서 예, 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번 경기도 3게이트 훨씬 빠르게 올라가서 네, 자, 저도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동하고 입구를 한번 예, 이거. 아하, 마침 딱한 기. 네, 그러니까 이게 진영아 선수가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죠. 초반에 피해를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압박으로 했지만 사실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어린애들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진영아 선수가 아 사실은 참 이 누나 앞에서 말이에요.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씁쓸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많이 위로해주고 그래도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또 게이머들 아이는 이게 한 살 한 살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21살이면 원래 최고 전성기를 구갈 나이라서 이제 겁도 좀 잘 없고요. 맞아요. 예, 그런 변현재 선수가 이번 경기는 뭐 게이트웨이도 빠르게 지었고 앞마당 멀티도 훨씬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고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겠죠. 네, 네. 네, 이거는 어차피 못 내려옵니다. 네, 게이트웨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싸움 자체는 진영 선수가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번 아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는 사칠러 싸움이. 근데 상황적으로 싸움은 안 되는 그림인데. 네. 아니 상대. 예, 드래곤 좀 체력적인 거를 1.4로 좀 더 따라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손해를 네. 또 보는 그림이죠, 진영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까지. 이걸 내기. 극복할 수 있는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리버란 말이죠. 네. 진영화 선수는. 자, 결국. 두기 남아서 아, 끝끝내 또 괴롭힙니다 변현재. 그러니까 지금 옵저버로 지금 변현재 선수가 확인해야 될 건 리버 테크라는 거. 네. 저 리버만 어떤 견제 플레이 휘둘리지 않으면 사실 상황 자체 변현재 선수가 훨씬 좋기 때문에 리버가 최대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입구 쪽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면서 질러 있으면 또 올라가야죠. 네. 아 예. 드래곤 두기 나왔으면 살짝 빼고. 자, 셔틀이 일단 나왔고요. 아 그걸 근데 옵저버로 뻔히 네. 보고 있습니다 변현재 선수. 저 요 변수만 없으면 사실 변현재 선수 멀티도 빠르고 이거 근데 이거 셔틀이 무기력해지면 아 중간에 자 중간에 잡히! 아니에요 아 빨리 빼야 돼 자 이거는 치명타네요 네. 네. 이게 회심의 카드였는데 네, 역전의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무리수를 좀 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도 아쉬운 건 좀 옵저버가 허물거리는 거를 만약 보지 못했다면 그렇죠. 이것도 게임 내에 전혀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는 당연히 몸으로 그냥 느끼면서 옵저버가 있겠거니 하고 맵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셔틀 리버가 사실 그 변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고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순수 드래곤의 물량만으로도 앞마당 멀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숫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끊겨버리면 진영아 선수의 힘이 지속적으로 약화됩니다. 아, 이거. 네, 이번 시즌은 이 변현재 선수를 네, 프로토스 팬분들은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뭐 실력, 뭐 컨트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찍어 두르는데요, 변현재 선수가. 진영아 선수 100점 노장인데. 네. 이야, 리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게임을 가지고 노네요. 네. 초반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현재 선수가 쥐고 흔들지 네.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끔 아프네요. 굉장히 깨끗